질은 닦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. 그래서 도로의 보호와 교통사고의 예방, 그리고 도로의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접도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접도구역 안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. 이 지역 안에 이미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는 노란 색깔의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 팻말이 없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. 그런데 국도와 주요 지방도로를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 기존 도로에서 곧 도로가 확장되면은 도로의 폭은 35m로 늘어납니다.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20m까지인데 15m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나머지 5m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접도구역 30m 가운데 20m는 금지구역이고 그 바깥으로 10m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차의 효용을 겸하는 고속국도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